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기술 투자고요. 코드번호는 041190입니다. 현재 11월 23일 12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거의 매일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기업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앞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소 내용이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외 유망 벤처 기업과 이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해온 대표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정보통신이나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최근에 그런 벤처 캐피탈 회사 흐름들이 뭐 SV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아주 IB 투자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죠.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제 미래셋 벤처 투자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런 종목들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다. 그래서 창투사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업비트에 지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지금 블록체인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핫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지트란 종목이 최근에 대장주격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 외에 이제 비덴트라든지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장은 이제 우리 기술 투자, 테마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우리 기술 투자인데, 최근에 이제 이전에 매물대 구간들을 조금 앞두고 희석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주가가 약간의 이전과는 좀 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지트가 대장격으로 주가가 가볍다 보니까 좀 대장격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천원 지지 라인을 저항 라인을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좀 지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매물대까지도 충분히 차례차례 열어둘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주말 사이에는 뭐큰 흐름은 없었어요. 뭐 탄력적인 흐름을 보인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잠깐 제가 이제 우리 기술 투자도 같이 리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비트코인도 같이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리뷰를 진행했는데,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리뷰했는지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 주봉상에서는 지금 저항받고 있는 데가 이런 꼬리가 아닌 이런 몸통 구간들 근처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다. 19,000달러대. 네, 19,000달러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구간들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거래량보다는 훨씬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상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신규 매수를 받기에는 차라리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구간들을 확실히 2,000달러대 근처를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받는 게 오히려 좀더 유리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쓰는 거는 2만 달러대를 돌파하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돌파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서 조정을 받을지에 대한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돌파를 할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이거 그냥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무리가 있죠. 예,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대도 맞죠, 실상. 네, 그래서 현재 상승 이후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 속에서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장 핵심 모멘텀으로 들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겹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디파이 붐이 불면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열기가 고조가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도권에 대한 편입. 그러니까
ETF가 된다라고 하면은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SEC에 항상 이제 ETF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항상 안 됐죠, ETF가. 예, 근데 만약에라도 이제 비트코인 ETF가 된다라고 하면은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돌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근데 과연 ETF가 될지. 최근에도 ETF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현재 페이팔이 이제 디지털 자산 구매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또 불을 지폈죠. 불을 지피는데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금융사들의 좀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피델리티라는 기업들이 이제 관련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드럭켄밀러, 그레이스케일 등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21세기의 금으로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수요 증가로 장기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국과 유럽의 CBDC 발행 검토 소식과 미 연준에서도 현재 CBDC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랑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뭐라고 했죠? 자,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에서 이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시가총액이 100%라고 하면은 66%를 차지하느냐, 아니면 65%를 차지하느냐, 아니면 70%를 차지하느냐가 되게 핵심이라고 했죠.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30%를 차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지난주에 이런 추세선이나 아니면 파란선이 저항선이라고 했는데 조정을 상당히 잘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주말 사이에 이제 상당히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40% 5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예. 근데 알트코인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68%였는데 64%, 6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만 떨어져도 알트코인들은 이제 그 핵심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강세의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난 시간에 이제 리플이 한 300원대였는데 5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예, 이더리움 또한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일봉으로 봤을 때한 50만원대였는데 62만원까지 올라갔고요. 에이다코인 같은 경우에도 한 130원대? 네, 130원대였는데 지금 165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수수료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술 투자나 뭐 비덴트나, 네, 빗썸에 투자하고 있는 비덴트나 수수료 싸움인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좀 특징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좋아하죠. 코스피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다들 코스닥을 좋아하죠. 네, 그거는 해외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가총액이 작거나 아니면은 조금 금전적으로 시가총액은 높지만 좀 금액이 부담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100원대, 뭐100 스텔라 로맨 같은 경우에도 116원대 뭐 이러잖아요. 뭐 이런 때도 있고. 예, 엽전주라고 하는데 실상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단순하죠. 싸고 많이 살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2천만 원에 한 개를 살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에이다코인 같은 경우는 161원에 몇만 개를 살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상 이런 코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러면서 비트코인 횡보를 해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은 올라가겠죠. 예,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럼 거래는 계속해서 활발해지겠죠. 예, 활발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수료가 돈을 많이 벌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또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분석을 진행하는 편인데 뭐 국내 주식도 분석을 진행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금 흐름에 있어서.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적으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몇만 달러를 돌파한다, 뭐 아니면은 뭐 2천만 원을 돌파한다든지 뭐 2200만 원을 돌파한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알트코인들이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들이 진짜 무섭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이 진짜 무섭게 올라갈 때는 하루에 몇십 퍼센트, 뭐 몇백 퍼센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거든요. 예,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5,000원 라운드 피겨는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5,000원 정도의 라운드 피겨가 있죠. 뭐, 이 정도? 잠시만요. 네, 5,000원. 이 정도? 이 정도의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봉상 5일선에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죠. 네, 비트코인이나 우리 기술 투자나 좀 그런 부분은 있어요. 뭐, 뭘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 뭐 돌파하든 돌파하지 않든 단기간에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격도가 좁혀졌을 때, 그러니까 이격도 넓혀졌다는 거는 이렇게 좁혀졌을 때가 아니라 지금 벌어져 있죠. 21선이나 뭐 5일선이나. 예.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이제 그런 코인 그런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기간 조정을 보내든 아니면 가격 조정을 좀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더 모였다가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든 주가가 하락을 할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지금 당장은 좋아도 비트코인이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는 언제 어떻게든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그게 고가를 돌파하든, 고가를 돌파하지 않고 조정을 보든. 예. 하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항상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상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11월 19일, 11월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 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